지금부터 불기 2566년 이민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경진의 정수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완 차제보사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호안 해공도일체오예 사리자색부리공공부리색색즉시공공즉시색 사항행신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사 생불멸불구부정부증불감 시거해공중무세양부수상행시 우한이비설신의무색성향미촉보 환계내진무의식계무무의명형무무의명진 해진문화사형문호사진 우지보진멸도무지여 무득임무소득고보리 살타 반야바라에밀다고 신무가예무가예고 우유의공포원리천도몽사 구경열반삼세제불 이반야바라에밀다고득아인욕다라 살명삼부 고지반야바라에밀다 시대하신조시대하며 심어상조 심어등등전응제일체 진실불하의 오설반야 바라에밀다의 주적설주와 아제아제 바라지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와 아제아제 바라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원장 큰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부처님 오신 날은 그래도 코로나가 좀 많이 거쳐져서 정말 부처님께 부처님전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의 태양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 오신 날 등불을 밝히잖아요. 연등은 다 밝히셨나 모르겠네요.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면 네, 연등을 밝힌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문명을 좀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죠. 테스 형님 같은 분도 그렇게 영명한 분인데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하나. 넌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정말로 제가 이제 70대 중반에 가는데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평생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체험하는 것도 많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흐린 날도 때가 오면 뭐 밝아지겠지.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매일 살죠. 어려운 날도 있지만 항상
때가 되면 아, 해가 떠올 날도 있겠지 이러면서 살아왔어요.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근데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 것만큼 부처님이에요. 나를 인정하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인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슨 가피력을 내린다거나 영엄 절에 나오신 분들은 그걸 항상 강조하죠. 무슨 뭐 영엄이라거나 가오지 묘력이라거나 그런 건 여러분이 네, 정진하신 것만큼 그릇 따라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확실히 제가 체험하는 것은 이렇게 와서 상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뭐 이렇게 법당 기도 끝나면 와서 계속 물어보시고 저도 잘 모르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의별 얘기들이 많죠. 근데 확실한 것은 보살님 다른 거 다 놔두고 부처님께 빌어봐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것만큼 부처님은 채워주시니까. 네, 원리가 있거든, 원리. 근본적인 원리. 원리 따라서 말씀드린 거죠. 다르마라고.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부처님께서 인연 따라서 그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세속말로 노력했는가. 네. 그 아픈 날도 쓰라린 날도 다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전부가 다 업장섬이라고 하잖아요. 업장이라는 건 뭔가 이기심이니까. 법당에 이렇게 가득히 오신 분들도 이기심이 없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이기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돈을 열심히 버시는 것도 중요한 거. 근데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나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비워지고 부처님 마음이 되니까. 왜냐하면 우린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다 놔두고 갈 거니까 때때로 좀 내려놓으면 좀 어떻겠어요? 때때로 내려놓으면. 그러면 마음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될 때는 좀 내려놓으면 가벼워져요. 가벼워. 색즉시공이니까. 지금 색즉시공 가지고 뭐 광속불변의 원칙이니 뭐 질량불변이 에너지 항존 법칙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다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뭐 요즘에 뭐 양자 컴퓨터니 뭐 인공지능에서 그것 다 들여다보니까 다 부처님 말씀이더라고요. 과학이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컴퓨터의 원리 우리가 지금 컴퓨터 안 쓴 사람 없죠? 그 비트가 두 개래요. 공하고 일. 공도 일도 마찬가지예요. 공은 부처님 공이죠. 뭐. 일은 뭐예요? 하나잖아요. 응? 하나 둘 이렇게 나가는 거고 두 개 비트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컴퓨터인데 양자 컴퓨터는 뭐냐면 공과 일이 색즉시공이니까 공에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네, 일이 들어가잖아요. 공 곱하기 일도 공이니까. 그러니까 공공, 공일, 일공, 뭐 일일 이렇게 아주 비트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비트가 다양해지니까 당연히 뭐라? 정보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다 편리니에요.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되면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러면 아시다시피 뭐 능인선원이 지금까지 강남에 와가지고 35, 6년, 7년 이렇게 되는데요. 뭐 베라벨 일들을 많이 겪었죠. 제가 워낙에 좀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법당에 있을 때 보면 자 팔자도 좀 대단히 대용박 팔자 같은 하도 팔자도 드세게 태어나고 드세게 타고났구나. 항상 파동치는 산전송 공전을 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파동치는 삶이니까 인생이 그래요. 어떤 때 뭐 순조롭게 나간 날도 있고 어떤 때 힘든 날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흐린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가면 우리가 항상 보는 게 파도예요. 계속 파도가 끊임이 없잖아요. 하나의 파도가 치면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파도가 또 밀려오고 또 파도가 밀려오고 그 파도할 때 파자가 무슨 뭐
광파, 전자파, 무슨 뭐 연파, 전부 다 파동이 얘기다. 파동은 뭐죠? 파동은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 뭐라? 이게 좋은 날이 와요. 순조롭고. 또 내 정상에, 아이고, 대박이라거나 무슨 잘 나간다고, 뭐, 한판 또 뜨게 되면 꼭 이 파동의 정상이 있잖아요. 그 내려올 때 보면 또 뭐라? 이 우리가 산 세상이 전부 다 파동 치는 거니까. 좋은 날도 있고, 또 어려운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파동이 멈추질 않으니까, 이른바 말하면 좋은 날이 왔다가 항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제 좀 너무 힘드니까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좀 내리막이죠, 이제. 노력을 덜 하게 되니까. 그럼 누가 날 추월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음도 아프고 속도 쓰라리지만 할 수 없죠. 근데 이제 또 뭐라?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오면요. 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아, 이건 내가 좀 안 이랬구나. 또 노력을 하면 또 올라가겠지. 또 올라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그래요. 항상 굳은 날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파동을 쳐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아, 스님, 우린 전생을 왜 모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앞에 파도가 또 뭐죠? 네, 지금의 파도를 만들고, 지금의 파도가 내 다음의 파도를 만드니까, 여러분 지금 태어난 나라, 우선 별부터. 여러분 저, 지난번에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다 보니까, 스페이스X, 이른바 말하면 로켓을 타고 하늘나라를 딱 갔다 온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마음이 숭고해지랍니다. 지금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뭐 가잖아요. 근데 그게 좀 상용화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도 비싸겠죠. 한번 로켓을 타고 딱 하늘에 갔다 오니까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가서 이제 책도 보고 좀 책을 가져왔는데 한 권도 책을 볼 마음이 안 되더래요. 왜냐? 동그랗게 푸른 별이, 지구란 별이 있는데 그게 하나더라는 거야, 하나. 로켓에서 딱 보니까 저건 뭐 거기서 복작복작되고 지금까지 살다가 로켓을 딱 타고 올라왔는데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래요. 하나더라는 거야, 다. 그냥 하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들이 죄다 종교에 귀했답니다. 그럴 법도 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갈라져서 매일 싸우는데 여당, 야당에서 뭐 우크라이나니 뭐 소련이니 해가지고 러시아니 해가지고 매일 싸우는데 그게 다 하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 거, 니 거 따지는데 그 지구가 하나죠. 뭐 둘입니까? 그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그쵸? 굳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파도가 치면 그쵸? 지구란 별에 다 하나로 태어나죠. 부처님 화엄에 보면 태어나는 게 뭐냐? 태어나는 별이 다르고 태어난 나라가 다르고 부족이 다르고 엄마 아버지가 다르다 이겁니다. 태어나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꽃보다 뭐라?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늘 뭐 노래가 이렇게 술술 나오지 모르겠다. 꽃보다 아름다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까? 아, 그럼요. 근데 재미난 건 그 노래 가사가 왜 사람들에게 어필하는가 하면 네, 그렇죠. 꽃에는 향기가 풍기잖아요. 어느 꽃이나 향기가 없는 꽃이 없잖아요. 뭐 향기 없는 꽃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향기. 그 향기의 일종의 방사능이랍니다. 그러니까 딱 그걸 체크하고 상당히 먼 거리에서 벌들이 딱 캐치하고 직선으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과 벌은 떼어낼 수가 없는 존재라니까요. 네. 어떻게 꽃하고 벌과 나비를 떼어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향기. 그런데 여러분들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모두가 다 색즉시공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했거든요. 조금 전에도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전기의 낮이 법회 때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플레밍의 법칙이라거나 맥스웰의 이 전기 법칙. 이 불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을 과학책을 잠깐만 안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본 게 아 그런 거 있지 좀 뒤져봐야 되고 이 전기의 에너지를 딱 연구한 학자들에 보면 재미나요. 전기가 땅통해지면 과거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전기가 자력을 띈대요. 강한 매그네티즘. 그러니까 전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자파라고 그러고 전기가 전기가 아니라 강한 자력을 띠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이른바 말하면 내 기중계 타워크레인 같은 거. 딱 전기를 통하면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 번쩍번쩍 들어서 배에다 올려놓잖아요. 전기를 딱 빼버리면 뭐 제가 항상 느니 깃털 하나도 못 들어올려요. 근데 우리 몸은 전기체거든요. 우리 이거 전부 다 전기예요. 전부가 다 찌리리 하잖아요. 바늘로 뭐 무슨 뭐 침 같은 거 찌르면 찌리리 하잖아요. 전기 같은 거면 찌리리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우리 지금 뿜어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력을 가져요. 꽃이 피어나면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인 것처럼. 아니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 인분통이 있다. 그럼 뭐죠? 악취를 뿜거든요. 그럼 뭐가 와요? 파리 모기가 온다니까요. 파리 모기가 와요. 달라요. 풍기는 거에 따라서. 뭐 사람 채취라고 하기로. 꽃보다 아름답다. 꽃보다 아름답다는 게 향기를 뿜는 건데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몸에서 전기체니까 분명히 뭐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 자살. 너 왜 그 남자 좋아하니? 끌리는 게 있어. 아, 이런. 끌리는 게 있대요.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고, 나쁜 사람 만나고, 네, 악인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고, 돈이 막, 어, 저 사람은 돈 붙을 상이야. 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사람 얼굴에 제복이 있어. 뭐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어, 여러분, 저. 상학이라거나 뭐 풍수 같은 것도 그것도 맹탕 공갈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제복이 있나?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게 인간이라면 끌어들이는 게 있다니까요. 벌과 나비가 날로 파리 모기가 날라와요. 이른바 말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인데요. 연파. 생각은 뭐죠? 질량. 이게 물리학에 나와요. 생각은 뭐라? 네, 질량화돼요. 파동. 사람마다 다 기운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했죠? 향기라는 건 일종의 뭐예요? 어, 나는 여기 있어. 너 볼 날라와. 나비 날라와. 이런 뭔가 소통의 법칙이에요. 꽃이 자기의 생각을 뿜어내는 거예요. 생각이 물질이고 향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향기를 뿜고 사세요? 뱀이 물 마시면 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우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물이에요.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사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법당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떤 거사님이 올해 저 광장을 산책하고 있는데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어떤 거사님이 오랜만에 오신 거사님이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거치고 좀 그러니까 오셨나 봐요. 아 어떻게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 거사님이 참 재미난 거사님이요. 아 부처님 안부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부처님 안부가 궁금해서 오셨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웃기도 하고 고사 옆에서 웃을 수도 없고 말이죠. 부처님 안부가 궁금해서 왔대요. 웃으시더라고요. 그 1년에 한 번 안부가 궁금해서 오지 말고 매일 좀 와보세요. 매일. 네. 여러분 저 컴퓨터에 올리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게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겁니다. 전부가 다 과학과 종교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기도를 계속한다. 우리 스님들은 일생을 평생을 두고
선방에 계신 스님들은 이목고, 무. 강화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 가지고 평생을 보내요. 살림살이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한 골수로 가는 거예요. 번뇌 망상을 다 떨쳐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 그렇습니다. 그걸 화두라고 그러죠. 그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어요. 연파. 파동을 치는 건 세상. 생각의 연파라고 그러죠. 그런데 연불. 그 파동에다 부처님을 대보세요. 연불. 부처님 생각하는 약사레불 관세모들 지장보살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 생각하잖아요. 그럼 파동이 하나로 모이고 집중이 되거든요.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죠? 컴퓨터 원리 공하고 일이니까 공의 세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이 삶을 도모하면서 모든 건 이른바 말하면 덩어리면 덩어리 지금 제가 말씀했어요. 사람의 몸에서도 향기 아픈 게 꽃보다 아름답다. 근데 여러분요 아인슈타인이 올린 거예요.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이렇게 입자다. 입자면 입자 파동이면 파동이지 무슨 입자하고 파동은 같아? 그건 공갈이 안 돼. 신이란 존재는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싸움이 났어요. 과학계, 물리학계에서. 그러니까 닐스 보어라고 하는 이른바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이 친구는 뭔가 하니? 이 사람은 신이 주사위 노름을 하건 말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신이 주사위 노름을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아인슈타인과 대판 싸움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논리, 코펜하겐. 유명한 논리. 그 입자냐 파동이냐? 양단 간에 하나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그건 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근데 결국 아인슈타인이 졌죠. 모든 만상은 입자이면서 파동입니다. 그게 컴퓨터 원리예요. 양자 컴퓨터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면 덩어리가 하나가 아니라 덩어리 자체에서 뭔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중, 이른바만 이중적인 존재예요.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앉아있는 모든 존재들은 여러분들이 연결돼 전기가 자력을 띠는 것처럼 연결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그런데 에너지는 항존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 항존이니까 지금 뭔가 계속 뭔가 자력을 띠고 있고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를 뿜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불 아까도 예불 하셨죠?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향기를 뿜어대는 거예요. 기를 잘 지키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향기가 나요. 꽃보다 아름답죠. 정향, 번뇌망상을 다 치워버리면 해향, 해탈향 향기가 거기서 아까 예 부를 때 나왔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요. 양자물약이 뭐 날 쳐도 게임이 안 돼요. 저도 별벌리 없는 중생이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정말 부처님은 아인슈타인이고 뭐 닐스 보아니 쌈박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저 허공 가운데 여러분이 호흡으로 뿜어내는 가운데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막 쏟아져 나오고요. 전자, 양자, 광자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광자란 존재는 말이죠. 이 존 벨의 실험이라는 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존 벨의 학자가 전자를 깨뜨리게 되면 뭐가 나오나 물질의 극미의 세계를 조사하려고 전자를 깨뜨렸어요. 전자를 깨뜨렸어요. 전자를 깨뜨리니까 포톤이라는 광자가 튀어나오는데요. 광자는 10억 광년을 날아가도 에너지의 손상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랍니다. 10억 광년 순간인 거죠. 우리 인간이 아는 게 사바세계 내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건 초속 30만 킬로라고 그러는데 이건 게임이 안 돼. 부처님 나라는 광명 그 자체거든요. 속도가 없어요. 그냥 하나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죠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스스로 돔잘 돕는다. 하늘이 거기도 하늘 나와요. 지성이면 뭐라? 감천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전부 다 하늘. 응?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 공갈로 만들었겠어요? 진인사 네가 할 일을 철저히 하면 하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실도 화사불성이다. 천우신조다. 인내천이다. 전부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대요. 사람들은 그게 그런가 보다고 말잖아요. 지금 자석의 원리, 전자석의 원리, 전기를 빵 쏘니까 그 집에 자력이 생기더라. 존 베리 전자를 꽝 때리니까 이 변속기랑 꽝 때려버리니까 광자가 튀었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게 튀어나오는 광자를 편광판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딱 하나를 막았어요. 광자가 튀어나오겠죠? 하나를 막았더니 날아가던 광자들이 다 서버리대 홍에. 광자 상호간에 뭐가 도저히 뭔가 아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냐? 광자 상호간에 뭔가 교신을 하는 듯하다. 이런 걸로 말도 안 되는 과학자들의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는 듯하다. Likely to, maybe.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매일매일 아까 파도 얘기했죠? 앞에 파도가 뒤에 파도를 만들고 뒤에 파도가 다음 파도를 만들고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건요. 무량겁의 결정판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른 사람들하고 얼굴이 하나도 같은 사람 없어요. 다 다릅니다. 산 환경 다르고 성품도 다 다릅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촛불을 지금 켰는데요. 8시에 켠 아침에 켠 촛불하고 쭉 타오릅니다. 만 10시간 간다고 칩니다. 오후에 서너 시에 타오르는 촛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어린아이하고 어른이 같아야 달라요. 우유를 가지고 네. 야쿠르트를 만들었어요. 우유하고 야쿠르트하고 같아야 달라요. 달라졌죠. 변해갑니다. 변했어요. 그런데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품자 우유의 성품이라거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초의 성분이라거나 변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라니까요. 하나는 성품이고 보이지 않는 성품. 눈에 보이는 건 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도 변하고 있고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그냥 하루 이렇게 네, 부처님을 기린다고 생각하시면 1년 내내 집에서랑 어디 가시면 부처님 오신 날처럼 내 마음의 연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좀 살아보세요.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그건 여러분들 목이죠. 이 불교는 자기가 해보는 것으로 인해서 열어진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체험의 세계가 나에게 지혜를 양성해 줍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게 광명이고 그 지혜 광명이에요.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그 불교는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행이라고. 신앙이 아니야. 믿어 우러나는 게 아니라 신행, 신심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꽃보다 아름답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속불변, 질량불변, 에너지불변은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을 하지 않고 사는 중생이 있습니까?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빛과 공기와 물은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삼요소인데 빛도 그냥 태양도 공짜로 주시고 공기도 공짜로 주시고 비도 공짜로 주시고 항상 한 거니까 지구에 사는 중생들의 편리한 형태로 우리의 생명은 부처님 거잖아요. 신심 아까 말씀대로 영원 부처님께 대한 감사 빛과 공기와 물은 부처님 건데 나의 생명에 대한 감사거든요. 감사를 아는 자 보세요. 통에 다이아몬드를 담아놨는데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없는지 다이아몬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버려버려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모르면 말이죠. 그 무명이란 거예요. 부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할 일이 안 생겨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거 어렵습니까? 나의 생명 그 자체이신 부처님. 그거 어렵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감사할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처님께 감사하세요? 되질 않아요. 당장 무슨 광속불변의 원칙,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불변의 법칙, 에너지 항존의 법칙, 빛과 공기만 머무를 항상 공급해. 영원한, 항상, 불변의 법칙이 영원하다는데, 불생불멸, 불변의 법칙, 항존의 법칙, 이건 영원하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인데, 감사할 줄 몰라요. 우리는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서 나온 향기도 변해가고 있어요. 법당에 열심히 나온 분들은 분위기가 달라져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강남에서 36, 7년 있다 보니까 처음 만난 분들하고 지금 처음에 저보살 만날 때 그때는 사람도 몇 없었으니까요. 그때 만나 뵐 때 그때 그분의 인상과 지금의 인상 열심히 나오신 분은 대충 많이 변해 계세요. 정말로. 상이 많이 변해갑니다. 등불이라는 게 뭐예요? 광명이. 태워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행을 통해서 업장을 많이 태운 거예요. 네. 우리는 변해가고 있거든요. 변해야만 되고요. 좋게 변해갈지 나쁘게 변해갈지 그 가는 길이 선도인지 악도인지 우린 부처님 나라로 가고 있거든요. 파도 따라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죠. 정말 감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겠는데 법, 진리, 진리를 연마한 사람들하고 부처님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살 수가 없죠. 연등을 왜 밝힙니까? 나이기심과 번뇌와 망상, 오타각세 그걸 태우면 나는 등불이 돼요. 그걸 장벽을 깨뜨리면 등불이 되는 겁니다. 연등 밝히죠. 스님 법당에 연등도 있고 인등은 뭡니까? 인등은 그게 참 묘한 겁니다. 끌어당길 인력이란 말이에요. 복을 끌어온다. 그런 뜻이 지혜를 끌어온다. 법당에다 이제 인등을 이렇게 밝히게 되면 네. 등불을 밝히자. 1년 내내 밝히거라. 연등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 딸, 남편 밝은 미래를 산호라면 뭐라? 태양이 뜨는 날도 있겠지. 뭐 그런 노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만 있어요. 해탈은 잠깐만 껍데기를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면 뭐가 나올까요? 고갱이가 나오잖아요. 참 나가. 부처님 나가. 네, 등불을 밝히면 어둠이 쓰러지거든요. 여러분죠?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려도 아마 법당을 나가시고 공양을 드시거나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릴 건 저는 압니다. 뭐 금방 들을 땐 또 폼 저분 저 거사님 보면 인상 써가면서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이런 거. 근데 저는 다 합니다. 하도 쏘가봐서 문 열고 나가면 금방 빰빰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진짜 정말 좀 잘 되시려면요. 그렇죠. 저도 산전송 공전을 다 겪고 살잖아요. 그러나 머리 깎고 이렇게 살면서 그래서 부처님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살잖아요. 경전 속에 살고. 네, 여러분이 자꾸만 중요한 거 이제 결론에 마치겠습니다. 자꾸만 부처님 법의 등불을 밝히시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변 사람이 끌려옵니다.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한다, 회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뭘 한다. 내가 매일매일 이나모리 가소의 일본의 유명한 경영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까르마경의 제목 그런 게 나오거든요. 자기도 놀랬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나모리 가소 잘 아시잖아요. 계속 매일매일 아마 일본은 다 불교신자니까 독실한 불교신자고 기도를 열심히 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업을 조그맣게 할 때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직원들 잘 되게
형들입니다. 네. 천조 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점점 자기가 느낀 게 직원들이 자기 말을 신뢰하는 강도가 달라지더래요. 여러분 저 엄마 아버지 유전자 잘 아시잖아요. 앤젤리나 졸리 요즘에 신문에 나오대요. 졸리라고 한 여자 배우가 자기 엄마가 뭐라?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 자기 엄마가 유방암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네 할머니도 유방암으로 죽었는데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머니도 유방암이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 여기도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시겠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드는데 MRI로 찍어서 나오면요. 딱 찍혀 나오잖아요. 그런 게 1cm 미만짜리는 잘 발견되지 않답니다. 1cm도 발견된다. 10년 이상 지난 거랍니다. 그러니까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현대 기자재로 MRI가 가장 최첨단을 가는 암 체크 기기거든요. 그렇게 이게 10년짜리 아니면 잘 발견이 안 돼요. 무서운 거죠. 이미 10년 지났는 거예요. 저도 암으로 11년 고생한 사람입니다. 네. 강남에서 워낙 격렬하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뭐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저는 부처님 믿고 이겨놨어요. 제가 암 잘 알죠. 11년 고생했으니까. 그런데 앤젤리나 졸리가 나에게도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MRI, CT가 아니라 유전자, 이른바 매버드 진, 진스맵, 유전자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운 게 당신은 11년 몇 개월 정도 되면 유방암 걸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엔 전부가 다 가족용 물어보잖아요. 아, 이게 암 유전자가 물려집니다. 자손들에게. 옛날에 선조들이 있잖아요. 선조가 잘하면 자손까지 3대까지 복이 오고 선대가 잘못하면 3대까지 재앙이 온다고. 여러분 경건하게 사세요. 자손들 베리지 말고. 그레고리 베이슨이 아까 말씀했죠? 후성 유전인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선조들의 것이 자손들에게 물려진다는 겁니다. 성품자리 같은 겁니다. 왜냐? 에너지는 불변이거든요. 에너지가 뭉쳐진 게 질량이거든요. 암 유전자거든요. 거사님들 있죠. 보사님들. 가정도 화목하게 좀 그러셔야 됩니다. 꽃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똥통에는 악취가 납니다. 정말로 향기는 벌과 나비를 불러서 번창합니다. 똥통은 파리 모기를 불러서 병균을 퍼뜨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3년 고생한 인류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한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로켓을 타고 저 성층원에 떠보니까 지구는 하나더랍니다.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안에서, 저 조그만 별에서 저렇게 지지고 볶으니까 그게 바로 화엄에 나온 일미진주 함시망이라 세포 하나도 네, 신의 작품이고 부처님 작품입니다. 세포 하나가 우주입니다. 일미진주 함시망이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뜻 있는 곳에 길 있는 것처럼 자기의 입지를 확실히 세우고 부처님을 탁 선택하는 겁니다. 부처님 법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시껄렁하게 살지 마세요. 생명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세요. 혹독한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은 바로 뭐냐면 업장 소멸의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을 고통으로 알지 마세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정말로 당부드리겠는데 혹독한 고통이 올 때 이건 부처님께서 나에게 내리는 매구나. 고통을 고통이라고 하지 마세요. 고통은 내가
지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응보구나. 어떤 고통을 받다더라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뭐라? 지나가리라. 그런 겁니다. 항상 당부드리는데 생각은 물질이고 형상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원을 걸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부처님 말씀 우리의 운명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법당에 못 나오시고 한다 하더라도 집에서 꼭 기도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마지막에 듣고 밤새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이 돼서 부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중이 안 됐더라면 아 제가 진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강남에 와서 많은 분들 모시면서 정말 평생을 살아오시는데 정말 기도와 부처님 법문 따라 똘똘 뭉쳐진 그런 보살님이세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야, 저는 그 보살을 보면서 인간의 정화, 인간의 정수, 수행을 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걸 정말 목도하고 삽니다. 정말로 인간도 수행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제가 만일에 중이 안 됐으면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흥이나 감각도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도 지금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인간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삶의 전형을 그렇게 뵙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목도할 때마다 그냥 제가 중으로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 그냥 절로 눈물이 나와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1년 중에 하루 이렇게 부처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법당에 안 나오시더라도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생활하시고 부처님법을 생활하시고 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부분 녹아집니다. 제가 수많은 죽음들을 체크하고 임종자를 지켜보면서 사는 가운데 느낀 거는 아, 그래서 내가 이걸 목숨을 걸고 이해를 해야 됐구나. 부처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죽는 모습이 다르세. 저는 제가 이 다음에 이 생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을 볼지 모릅니다. 장담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도 죽어가시는구나. 스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한 대로 가는데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부처님 따라 사는 길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선님의 시불식을 시작으로 욕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인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은 행복이요.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 그것도 행복이요.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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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나누어요.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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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을 나누어요. 행복이 가득한 세상 그곳은 부처님 세상. 자비가 가득한 세상 그곳은 부처님 나라. 연등 들고 함께 걸어요 오늘은 부처님 세상. 함께 연등 들고 같이 걸어요 부처님 나라. 나눌수록 커지는 것 그것은